조용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너무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. 갑자기 욱해가지고 막 난리를 펴요.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에 대한 대화가 너무 공격성이 있어서 그게 너무 커요. 이 말투가 너무 송곳처럼 저한테 이렇게 뭘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꽂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, 저는. 제발 좀 그럼 제발 안 그러면 안 돼. 라는 얘기를 많이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뭐 분명히 내가 받아들인 건 너무 공격이었는데 본인은 공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고 권영경이라는 사람은 자기 말이 100% 무조건 자기의 말이 100%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한테 불만이 뭔지만 얘기해봐. 그래도 알아야지. 내가 뭐 알아야 뭘 내가 뭐 고치든 뭐든 할 거 아니야. 자, 얘기해봐. 그게 뭔지 당신이 알잖아. 아니, 이게 뭐야. 몰라. 얘기해봐. 그걸 모르는 게 문제다. 아니, 그러니까 뭐냐고. 그러니까 얘기해보라고. 그러니까. 나는 당신이 그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는 게... 아, 갈 거야.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는 게... 아, 갈 거야. 오케이, 됐고. 왜요? 아니 일단 그거가 제일 문제가 그래요? 크지.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게 예. 마음과 마음에 따라서 틀린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? 아니, 그놈의 마음과 마음은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마음은 도대체 뭔데? 아니 몇 년이나 됐다고? 아 십몇 년 됐잖아. 에? 뭐가? 2012년인가 13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나 사고 당하고 나서 못했으니까 거의 10년 10년 된 거 아니야? 그게 이상하잖아. 뭐가 이상한데? 생각이 전혀 안 나? 나를 구박하는 사람한테 이게 되냐? 말이 안 되지. 아니 그러니까 나를 구박하는 사람한테 되겠냐고. 왜 구박하는 사람이야? 내가 언제 맨날 구박했어? 당신 나한테 구박했잖아. 그러면 부부가 살면서 어?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좋을 때는 왜 안 돼? 아니 구박할 때가 많잖아. 핑계 대지 마. 구박할 때가 많잖아.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아무것도 당신은 못하는 거야. 뭘 못하는데 내가? 그러니까 나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뭘?